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신비아트 궁수 강림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해주시면은 자 신규 카테고리가 생겼거든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귀신 소환 상자 등장, 그리고 보석 등장, 그리고 골드 등장, 이제 현질 요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근데 대박인 게 귀신 소환 상자가 무료예요 지금. 뭐지, 이벤트인가? 일단은 이거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무료 공짜니까 개꿀. 자, 무료 현질 가자. 이거 매일매일 무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주시고. 이번 얻을 고스트는 안녕하세요 강먹기 얻어주시고 나이스. 자, 황금 무료 상자 갑시다. 까버려. 터치해보시면은 뿅. 오, 와 이렇게나 많이 준다고 귀신을. 와우, 자간이랑 바알제브 그리고 쥐 만티코까지 나이스. 확인. 그럼 여기 시간이 있죠. 와, 무료. 이건 24시간마다 하루 지나면 또 깔 수 있고, 이거는 71시간 그러면 3일마다 깔 수 있는 것 같은데. 와, 너무 좋은 해자 업데이트인데. 이제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이거 영상 안 찍을 때도 여기서 막 노가다를 겁나 많이 했는데, 이거 노가다 딱히 안 해도 귀신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요, 제가 그동안 이거 궁수 강림, 강림이 레벨업 시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코인 노가다 때문에 여기 코인을 또 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현질하기 전에 요거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레벨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궁수 강림 레벨업 가자. 지금 SSS 등급에서 다음 등급은 뭘지. 자, 오, SSS 플러스 등급. 자, 강화해주시면 초록색깔 미사일 화살, 또 강화 파란색깔 미사일 화살, 또 강화 보라색깔 미사일 화살, 또 강화 빨간색깔 미사일 화살, 또 강화 노란색깔, 오, 약간 좀 강화된 미사일 화살, 또 강화 초록색깔 미사일 화살. 아, 겨우 SS 플러스까지 찍었는데 돈이 모질라. 이럴 때는 일단은 이거 보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석 질러 버려. 자, 구매해 주시고 결제 완료. 나이스. 너무 좋다. 아이템 구매, 또 구매 가자. 이제 코인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어. 또 결제 완료. 자, 깔끔하게 두 번 질러봤고, 일단은 가장 비싼 게 19,000원. 아, 요거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보석으로 구매해버려. 그렇지, 바로 20,000원씩 구매. 자,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아, 근데 이게 20,000원으로 부족해. 아, 이거 강림이 나중에 가면은 돈이 좀 모자란데. 한번 레벨업 할 때도 50,000원씩 깎이거든요. 아, 요건 좀 효율이 별로이지 않나. 아, 요거는 차라리 코인 노가다가 낫겠는데요. 예, 차라리 요거 말고 요 상자를 지르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서 또 공격력이 증가하거든요. 요거 한번 이어서 까보도록 할게요. 귀신 소환 가자. 자, 까주시면은 뿅. 다시 한번. 자, 어떤 귀신 나올지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오, 쥐 두옥신이, 그리고 쥐 악창기, 아니 그냥 악창기 도안 황금카드 겁나 많이 나온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은, 자 이제 오, 크리티컬 데미지 25% 증가. 드디어 이걸 찍는다. 두옥신이 얻어가지고 여기서 두옥신이가 너무 안 났고요. 다른 거 막 3개씩 있는데 활성, 이게 개꿀입니다. 아, 쥐 구미호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활성. 그렇지, 화살 개수 2개 증가. 나이스. 한 번 더 질러보자. 자, 까주시면은 뿅. 제발 쥐 구미호 나와라. 쥐 구미호 여러분들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아하, 자간만 겁나 나와서 쥐 자간. 아, 제발 다시 한번 좋아요 파워. 쥐 구미호 나와라 제발. 뿅. 까주시면은 제발 제발. 나이스. 이 상자 확률이 좋네. 자, 이러면 또 활성. 저 공격력 겁나 증가. 그리고 크리티 확률 2.50% 증가.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더 짱이야. 서바이벌 화살. 와, 이거 나중에 뭐 10개 20개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각기 엑스 바알제브스 이런 것도 공격 레벨업 해주시고. 와, 요런 식으로 또 귀신 뽑기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가 주시면서, 여기 자, 스토리 모드에 환각의 충목기 요게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시작. 이 녀석인가 갑시다. 자, 뭐야 왜 튜토리얼이야. 자, 충목기. 오, 충목기 약간 빠르게 오 막 걸어다녀. 1스테이지부터 피켜. 아, 화살 개수 좀 증가한 느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자, 오, 빨리 그렇지. 샷! 와, 거의 보스 스테이지처럼 막 움직이네 애들이. 자, 2 스테이지 가보자. 여긴 더 빨리 날색이 움직이고 사라집니다. 아,
개미라 그런지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사라져버리네. 개미 특성답게. 하긴 여왕개미니까 안 빠를 수가 없겠다. 아니 여긴 약간 난이도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인데 난 강화를 많이 했으니까. 어딨어 있어. 그렇지, 스테이지 클리어. 너무 쉽게 깬다는 거. 그럼 바로 스테이지 7 가자. 가주시면은 이번엔 과연? 어? 님샤이코스 등장제? 바로 여기서 집귀신 등장? 뭐야 뭐야? 자, 얘가 묶여있습니다 얘. 오호, 저주의 인형 귀신이라 나무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야, 잡아달라는 거야? 약간 도발하는데. 넌 마지막에 잡아주마 윤서가. 약간 작은 애들 맞추기 힘드네? 그렇지, 나무에 묶여있는 거 잡아버려. 와우, 이 궁수강림이 좋은 게 다른 고스트 게임에 없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스테이지 10 가주시면은 가자. 또 뭐가 나올지. 오, 이제 청목형형까지 나와버리네. 자, 림샤이코스 빨리 잡아버려. 자, 림샤이코스 청목형형 막 지켜주고 있어. 비켜 비켜 비켜. 야, 이거 터져 터져. 그렇지. 와, 아니 림샤이코스가 청목형형 불에 타면 어쩌려고 지켜주고 있네. 잡아버리고. 아까 고스트 현질을 겁나 해서 그런지 겁나 세졌습니다. 그럼 또 바로 13페이지 가주시면은 가자 가자. 오, 뭐야 뭐야. 자, 림샤이코스 살아있어. 왜 안 나와?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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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야? 숨바꼭질이야? 아, 맨 처음에 잡을 거라 점점 패턴이 어려워진다. 자, 자, 잡아, 잡아, 잡아. 아, 이거 맨 처음에 잡았어야 됐네. 와, 근데 크리티컬 나이스. 아까 귀신 뽑기 한 게 잘했네. 이거 근데 무료로 상자깡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수강님 이거 매일매일 상자깡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와, 데미지 너무 세졌어. 그렇지, 그럼 바로 해서 16스테이지 가주시면은 어, 뭐야, 여기 포탈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 충목기 막막 나오고 있는데. 오, 마지막에 청목기까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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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라바나브랑 청목기, 라바나브랑 충목기 비켜. 어, 와, 겨우 잡았다 청목기요. 얘네가 지켜주고 있네. 근데 라바나브 좀 귀엽지 않나요? 묶여있는 거. 마무리. 화살이 너무 많이 남는다. 또 고스트 모아주시고. 그럼 바로 해서 21스테이지 가주시면은 어? 이제 이드라까지 등장? 이드라, 이드라 막 핸드폰으로 셀카 찍고 있는데 비켜 비켜 비켜. 셀카 찍는 녀석도 다 잡아주면. 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귀신 증가잼? 지금부터 이제 화살이 좀 부족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 다 잡았다. 근데 아직도 7번이나 남아. 그리고 바로 해서 25스테이지 넘어가주시면은 자, 뭐가 나올지. 오! 이제 보스다 보스! 중간 보스 등장인데 여기 포탈이 또 있네? 뭐 나오질 않겠죠? 어, 초목형형 갑자기 등장! 해보! 보스! 와! 그리고 화살이 너무 빨리빨리 왔다 거립니다. 왔다 갔다. 자자, 오! 잡아버리고 또 잡아버리고. 자, 양귀이 등장. 양귀이 보스. 오! 와! 오! 와! 오, 너 너무 현란해 귀신이. 보스 열발밖에 없어, 집중해. 자, 근데 가만히 있을 때가 있구나. 자, 슉슉슉슉슉슉. 어, 양귀이 엑스런지 너무 빠릅니다. 어, 너무 빨라. 자, 이때 nope. 가만히 있을 때 쏴버려. 아, 방금부터 실수.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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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쉰다. 쉬고 있을 때 샷다운. 아하, 마무리. 그럼 바로 41스테이지 들어가주시면은 뭐야 뭐야 뭐야, 키클라스가 동글동글하게 공이 돼가지고 굴러갑니다. 떼굴떼굴. 와, 눈이 엄청 커 보인다 공이 돼버리니까. 오, 징그러. 자, 얘네는 두 방씩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이 될 때 잘 보고 맞춰도 되고, 자, 잘 못 맞출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샷! 샷!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기다렸다가 멈춰 있을 때 샷! 이렇게 화살이 적으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서 50스테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오! 지하옥대조까지 등장? 와, 최종보스 지하옥대조까지. 와! 잠깐만, 지하옥대조는 오! 너무 빨라. 의자에 앉아있는 것까지 있네요? 애니메이션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부하들 잡아버리니까 나옵니다. 오, 오, no. 시간 하나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빨라 얘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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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가만히 있질 않는데? No. 움직일 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때 쏘면 안되고, 이때 쏘면 안되고, 이때 쏘면 안되고, 이때 쏘면 안되고. 자,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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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앉아있을 때. 그렇지! 지하옥대조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구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틈을 노리면 된다는 거. 그럼 바로 해서 55스테이지 넘어가주시면은 오, 뭐야 이건 또 약간 서커스잼? 약간 서커스한 느낌입니다 아까부터. 그쵸, 묘기 펼쳐버리기.
충목기들이 키클라스를 굴리는다는 느낌? 자, 충목기 잡아주시고. 이건데 패턴이 쉽네 여러분. 가운데를 뭉칠 때 막 써도 될 것 같은데.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이제 키클라스만 남았다 이 녀석들아. 잡아라. 마지막 먹어라. 역시 화살이 여유로우니까 좀 대충 쏘는 느낌? 그럼 바로 67스테이지 넘어가주시면은. 이 뭐야? 너 갑자기 갑자기 장애물 생긴다고? 자 이제 부적 이거 튕기는 거 써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라바나브가 결계를 막아주고 있고. 자 부적을 튕겨. 아 다시 한번 튕겨. 각도를 잘 봐야 돼요. 이거 맞추면 되겠네. 세 번째 부적. 그렇지. 세 번째 부적이 가장 무난무난한 것 같고요. 세 번째 것도 맞추면은 이게 또 여기 튕길 겁니다. 아 제가 잘 맞춰야 돼. 자 맞춰주시고 튕기고. 그렇지. 맞춰주시고 튕기고. 자 튕기고 튕기고 요런 식으로 빨리 잡아버려. 그렇지. 아 근데 어떤 애는 좀 못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뭐야 박히기도 하네. 일단 화살이 많아서 다행이다. 두 번 튕기기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부적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 그렇지. 아 겨우 깼습니다. 다행이야. 그리고 바로 해서 마지막 75스테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자, 오 드디어 충목기 X까지 등장? 여기 가운데 장애물 뭐야 이거? 장애물 없어지기도 하구나. 이제 장애물까지 있어서 다 사라졌다 합니다. 시간 전에 잡아야 돼요. 근데 가스통이 이제 안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만 올라오고. 빨리 잡아. 마지막 충목기 잡아봐주시고 미니. 자, 충목기 X도 공격이 세기 때문에 한 3-4발만 맞추면 금방 죽습니다. 자 이제 한 발 맞추면 컷! 한 발만 맞추면은 컷! 그렇지. 제가 너무 강한데요 여러분? 아까 진짜 그 무료상자깡에서 황금 부스트 겁나 먹어서 그래. 그리고 바로 해서 다음 스테이지 지하 감옥 악마 자간 스테이지까지 업데이트 됐는데. 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누르면 제가 추가로 이어서 악마 자간 스테이지까지 뚝배기 깨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까지 뿅!